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뭐 특히 이런 강조말을 서너 차례나 써가면서 장관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 이렇게 운을 뗀 뒤에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 뉴스 등의 허위 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 자, 문 대통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것이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을 왜곡하면 가짜 뉴스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할수 있는데요. 왜곡? 왜곡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는 것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그 양쪽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짜 뉴스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는 실제로 예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를 적어도 세 개쯤 예시를 들어줘야, 그래야만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짜 뉴스의 유형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예시를 들지 않았기에 김광일의 입이 대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을 오히려 힘들게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다면 이 뉴스는 정부의 정책을 왜곡한 것입니까? 비판한 것입니까? 또 하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다면 이건 역시 정부 정책을 왜곡한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한 진짜 뉴스입니까?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의 하명 말씀이 있자 가짜 뉴스를 선별해서 예시를 들어놨다고 그래요. 국방부에서는. 그런데 그 가짜 뉴스 첫 번째 항목에 바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NLL 문제를 조선일보가 비판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조선일보 보도를 NLL 문제를 비판한 조선일보 문제를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 뉴스의 맨 첫머리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자, 대통령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대통령은 말을 했는데 가짜 뉴스를 지속적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지목된 게 누구일까요?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좀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뉴스가 됐든 가짜 뉴스가 됐든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 언론사, 여야 정당, 혹은 유튜브 방송, 뭐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도 바로 그런 곳을 지목한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사 중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조선일보 같은 곳을 말하고, 정당 중에는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을 말하며, 유튜브 방송 중에는 정부 정책에 시종일관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보수 논객들의 방송을 콕 찍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책 단장이라는 이가 있죠. 바로 박광온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이 팩트체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가짜뉴스로 클릭수가 많아지면 경제적 이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가짜뉴스 생산지는 소규모 개인 유튜브 방송 혹은
신문 방송에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영상 뉴스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맡겨놓았더니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드디어 채찍을 든 것입니까? 또 하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판별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정권의 신여라는 검찰이 합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조혜주 후보자는 민주당이 작년 9월에 발간한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올라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조혜주 후보자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했다면 선관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그런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 있습니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판단하면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인지 왜곡한 것인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정부의 우호적인 신문이 보도하면 진짜 뉴스이고 비판적인 신문이 보도하면 가짜 뉴스입니까? 이낙연 총리 역시 지난해 10월 초였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또 말했어요.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 그 당시 이낙연 총리 표현은 무시무시하고 살벌했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이다, 공동체 파괴범이다,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총리는 방통위와 과기부에 대해서도 이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는 수사와 처벌까지 지시했습니다. 마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무장관, 내무장관이 합동담화문에서 반국가 사범을 일망타진 선포하듯 그런 표현을 이 총리는 썼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낙연 총리에게 가짜뉴스 대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왜 성과가 없느냐고 질책했던 겁니까? 그런 겁니까? 지난해 청와대는 연말 이전에 김정은이 서울에 오고 교황이 곧 평양에 갈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교황의 평양 방문 이런 청와대 발표는 결국 가짜뉴스입니까? 엊그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로는 보수 기득권 층의 이념 동맹이 빚어낸 보도물이다. 지금 경제 위기론을 보수 언론, 뭐 재벌이 돈을 대는 경제신문, 뭐 보수 야당 이런 보수 기득권 층이 이념 동맹으로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유시민 씨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시민 씨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제 집권 여당과 국무총리와 유시민 씨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판단할 때 서유럽에서처럼 인종차별 같은 증오뉴스를 차단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 정책을 왜곡한다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언론기관과 개별적 뉴스 유통망을 친정부적 선전도구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정부 정책 왜곡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네, 김광일의 입에 동감을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